아, 좋네, 좋네. 아, 따뜻한데요? 행복해, 행복해. 어? 뭐야? 어, 안 행복해 보여. 근데 안 행복해 보여. 왜 이렇게 긴장하실까요? 모르겠어. 잠 와서 못 잤어. 연기할 때보다 더 긴장하시네요? 연기는 별로 긴장이 안 돼. 내가 준비된 게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배우는 건데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알지? 오케이. 배우러 온 건데. 재밌게. 어. 영어는 자신감이야? 어? 하면 되지. 영어? 아, 영어! 아. 영어학원 갔습니다. 제가 해외 촬영을 갔는데 보통 영어로 대화를 다 하더라고요. 연기하면서 좀 영어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약간 배우고 싶다고 계속 아내한테 이야기만 하고 실행 못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바로 실행해가지고 저를 영어학원에 데려갈 줄 상상 못했습니다. 아~ 저는 결혼 전에는 영어 강사를 했는데 오! 일단은 뭐 하고 싶다 얘기는 하는데 자기 스스로 뭘 찾아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학원을 찾아서 상담을 예약했죠. 어? 아내한테 배우시면 되잖아요. 직접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안 가르쳐줘요, 와이프는. 배우다 싸워. 네, 저 피곤해. 떨리네. 선생님. 오, 멋있다. 오, 멋있다. 멋있다. Hello. 아니 이거는 진짜 두고 가야죠. 예. 어, 어떻게 해? Hi, how are you? Hey,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so what's your name? So what's your name? My name is Sea An. An Sea. Okay, okay. Do you have an English name? Olaf 가야지, Olaf. English name is Mark. Mark?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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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무난하네. Okay. So,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Yeah. So, what city from Korea? In Gwangju. Oh. Okay.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Boxing. 그래도 알아먹네. 다 대화가 되네. Okay, very nice. And I see that you are an actor, and I know that your recent work is called. I see that you are an actor. And 어렵다, 어렵다. 아, 이거 어려워. Recent work is called King the Land. King the Land. A King the Land. Yeah. Yes. So, can you say a line from the drama? So, can you say a line from the drama? Line drama? Yeah, famous line, your line. 라인이면 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는 줄을... 드라마에 줄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 어떤 줄을 타고 갔냐? 어, 백이 있냐? 뭐 이런 거. 아, 누구 라인? 어, 어떤 라인? 이준호 라인, 이민호 라인. 그렇지, 그렇지. 그걸로 알아듣지. One line, famous line. 아하. Famous line. King's Land. Yeah. And 꾼. 어? Okay. She pretty. She's pretty. Okay. She's pretty. She's pretty. Okay. She's pretty. Yeah. Yes. So it, yeah. Can you act it in Korean for me? Korean for me? Yeah. 당황했어. 당황했어. In Korean. Can you? So say the original line from King the Land. Line from King the Land. King the Land. Yeah. King the Land. Yeah. It's okay. It's okay. So,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Go straight. 아니야? 아, go straight. 아, 나 진짜 긴장 많이 했다. 아까 땀 장난이야, 아까. 자기가 아까 내 손 잡아주더라. 힘이 좀 나던데. 힘이 좀 나던데. 무슨? 나, 나, 나.
노래한다. 갑니다. 자기가 데려다 주니까 좋네. 자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자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아, 나와가네요. 자, 천천히요. 좀 더요. 됐어. 자기야, 이거 챙겨야지. 아니, 병영아 수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보고 가지 왜? 아니야, 나 일도 해야 되고. 애들 픽업 갈게. 애들 픽업 갈게. 아, 저 오케이. 너 저기 문 닫기 전에 아니 지금 아니 문 닫기 전에 야 이거 저 정도 어깨 슬리퍼로 하지 않아? 진짜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서운하네. 가족만 아니면 드러눌 수도 있는 거야. 솔직히 이거 서운한 말만 해. 이거 진짜 살짝 치웠어. 몇몇 포인트는 안세아가 서운해 할 만해. 복싱 안 배웠으면 다리 밟혔었습니다. 땡큐. 아 이거 멀리까지. 느낌 괜찮아요? 뭐 하는 거야?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이. 아 제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세아 버전의 I love you. 아, 기타하고 건반. 오,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구나. 아, 야, 노래 잘한다. 우와. 아니, 그게 며칠 전에 노래방에 제 버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안세아 버전?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저도.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저도. 어? 걱정 말하고 대볼까? 걱정 말하고, 예. 네. 연습이에요? 진짜 이게 뭐예요? 이거 연습 겸 제가 좀 있으면 공연을 해가지고. 네. 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합시다. 와, 톤이 굉장히 좋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제가 지금은 직업이 배우고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 한켠으로는 가수의 꿈이 있거든요. 제가 서울에 처음에 상경한 게 가수의 꿈을 안고 이렇게 처음 왔는데 저 정도 실력 되면 사실 그러니까 2년 정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은데 발라드 가수를 꿈꾸고 이제 노래를 시작한 건데 제 외모 때문에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로트 곡이 이제 한국에 뭐 들어온 거죠. 뻥이야 라는 노래로. 뻥이야? 뻥이야? 그 부르면서 그 작곡가 분한테 혼 많이 났어요. 왜냐면 흥 있게 불러야 되는데 맞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신나는 노래를 불러도 다들 슬퍼 보인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한 수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뻥이야 모두 다 뻥이야 나밖에는 모른다 했었지. 아 흥이 없다. 그리고 얼굴도 밝지가 않잖아. 슬프다 좀. 슬퍼. 해볼게요. 아직
또 그 밤은 보내지 못하고 난 너 소식만 남아 늘 그랬듯 너 나에게 옆자리를 내줘 함께 할 줄 알았어 작별하라 못해버린 그런 나야 지나가는 거 그게 잘 안 돼 와 너무 잘한다 제가 사실 저 이 신곡이 제가 처음으로 작사를 또 직접 참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친구가 좀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그 형 같이 노래도 만들고 작사를 한 노래라 좀 많이 알았으면 있네. 좋겠다. 예, 좀 의미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예. 아니 DJ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그, 혹시 라디오에 한번 아 저희 FM 대행진에 그 정도 선곡권 있지 않나요? 당연히 네. 가능합니다. 아, 어 그래요? 며칠 날 틀어드리면 돼요. 며칠 날. 공연 전에 틀어야죠. 가서 라이브 안 돼요? 아니 초대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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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를 해야 되니까 공연을 그러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조우종. 아 정말 기꺼이. 아유 감사합니다. 어? 어 뭐지? 어 궁금하다. 붙나? 아 이벤트 이벤트. 아 붙네. 야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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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고기만 한 15인분 되겠는데? 15인분? 아빠 고기 너무 많이 샀나? 아 파티네. 혹시 그 저기 동네 지인들 불러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할 수도 있어요. 아, 저는 준호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준호 씨 올 거면 좀 미리 얘기해 줘. 저도 한번. 빨리 고기부터 구해야겠다. 어? 설마? 설마? 어 오셨어. 남의 아빠는 남의 아빠는 젓가락 사견 뭐? 어, 어, 맞췄다. 어, 딱 걸렸다. 아, 사견 뭐? 어, 봤어? 뭐야? 어. 아니 오늘 그. 뭐야? 어. 뭐야 이게? 아이고. 어떡해. 아니 오늘. 뭐야 이게? 왜? 어? 아니 원래 그 저녁에 했는데. 아니요? 연락 와갖고 만나가지고 내가 고기 구워준다고 했는데 시간 안 돼가지고 오늘 시간 된대요. 갑자기 또 이렇게 괜찮아? 안녕. 아 누가 저녁을 했어? 아내를 위한 게 아니었어? 네, 저녁 간 친구가 아 그러면 또 뭐 아 연락 와갖고 만나가지고 내가 고기 구워준다고 했는데 시간 안 돼가지고 오늘 시간 된대요 갑자기 또 이렇게 집에서? 어 집에서? 어 어 진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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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좋아. 친한 멤버들이라서 아하 네 좋아하더라 아하 얼마나 좋아 어머 좋네 우와 맛있겠다 기가 막히지? 우와 우와 왜? 옷 뭐지? 오 진주 먹고일까 자네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나 모르는데 이상하게 있을 순 없잖아 근데 원래 그래요 그럼 네. 원래 남 오면 더 그럼. 신경을 쓰지 맞아 어? 신경 좀 썼는데 어. 어때? 보라색은 항상 누구 괜찮아? 누구 올 때마다 응? 누구 올 때마다 입는 파지 아니야? 어, 갑자기 어? 오 왔다 어머 잠깐만 남의... 어떡하지? 오 왔다 오 깜짝이야 Yeah.
거의 보고 있어가지고. 나무야. 좋았어. 뭡니까? 아, 도상우. 오. 아, 우범지. 오. 아, 산들. 어머, 어머. 채울 수 없네. 산들 너무 잘해. 진짜 잘해. 계속 건드리지 마라. 내가 너 제자리로 들어놓고. 알았어, 임마. 너까지 이런 거 같아. 그건 좀 마음이 안 좋네. 아, 저랑 같이 이제 연기하기 시작하기 전에 리딩하는 또 팸인데. 어머, 어머. 아, 전반적으로 되게 훈훈하네요, 진짜. 아, 그럼요. 네, 아, 나도 이해가 가요. 나도 화장 고치고 싶네, 갑자기. 나무야, 나무. 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강수님. 어, 안녕하세요. 좋았어. 아, 박수 쳐. 박수. 갈러 갈러. 아내분인데? 아내분 리액션이 되게 좋네요. 아니, 아내가 리액션이 좋은 분이고 네. 그동안 너무 안세아가 과해서 그렇지 적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네.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이야. 그게 보통인가요? 어. 아, 그럼요. 이거 엄청 서운하죠. 아, 좀 섭섭합니다. 너무 서운해. 너무 서운해. 되게 좋아하네. 이거는 뭘 또 이런 걸 들고 왔어. 자연스럽게. 아, 대박. 엄청 좋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아해서. 뭐, 다들 초대하면 그러지 않나? 친구들이 오면 뭐 같이 초대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서운할 때도 많죠. 네, 너무 좋아하니까. 남편 말고는 성인 남자와 이렇게 대화를 할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어머. 누가 집에 오면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오면 뭐 얘기도 하고. 성인 남자, 성인 남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계속 아주 징글징글하게 계속 얘기하니까 뭔가 너무 재밌다. 그러면 또 서운하죠. 아니 친구를 반가워하는 것도 서운해하면 어쩌라는 거야. 뭐야 여기? 내 세 명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야기 좀 하고 좀 있어 잠깐만. 오~ 뭔데 뭔데 오, 뭔데? 잠시만, 이건 뭐야? 아! 왜 뭔데? 뭐야? 뭔데? 신발 신어 일단. 뭐 왜? 우리가 준비한 거야. 어디? 자, 뭐야 근데 뭔데? 잘했지? 오! 아, 이거야. 감동하죠. 널 위한 깜짝 파티였어. 야,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씨. 오늘 너의 날이야. 들어. 나 저 돈 많아. 한 3개월 됐어. 벌써 3개월 됐어? 자, 하나, 둘, 셋, 넷. 저녁 축하합니다. 저녁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어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자, 원샷은 알아서. 소지 배제입니다. 아. 아니, 소지 배제. 자꾸 저녁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의 제 2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저희를 좀 갑자기 초대해가지고 좀 아, 형수님이 싫은 게 아닌지 형은 괜찮은데 아니 난 너무 좋지. 항상 웰컴하잖아. 아, 나 진짜요? 톤이 달라. 어, 톤이 달라. 어. 아, 저렇게 밝은 사람. 맞아. 되게 너무 좋아하네. 아니야. 하도 내년 결국 아니, 오늘 형수 나 앞에서 한 번도 안 웃었거든? 아 진짜로? 어. 원래 나 앞에 잘 안 온다 원래. 왜? 아니 맨날 웃게 해줘야 웃지. 꽤 웃게 해줘야 웃지. 나는 항상 보니 알잖아. 상우야 알잖아. 근데 상우야 알잖아. 근데 항상 놀러 갈 때마다 어떡하노? 항상 연락하고. 근데 형 전화를 너무 많이 해. 나랑 그때 여행 갔을 때도 나 형순이 같이 있는 줄 알았어. 와 열매 통을 하니까. 어 이거 맛있네. 어 너무 좋다. 전화하고. 어 커피 맛있네. 어 전화. 근데 형순님이 싫어해. 아니 놀지 왜 자꾸 연락하냐고. 맞아. 아니 만약에 여친이 그렇게 연락을 계속 한다. 아침, 점심, 저녁 막 밤에 친구들이랑 논다. 근데 또 계속 영통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헤어질 것 같아. 진짜 어떡해. 야 그거 아니야. 형 헤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장난 이거. 이거야. 그러니까 형수님. 나 이거 먹는다. 형수님 그냥 알아서 재밌게 놀아. 알아서 이거면 되는데 계속 얼마나 그러겠어. 근데 근데 솔직히 아 조금만 주세요. 저기 근데 외모는 다를 수 있어. 이게 다 잘생기고 이렇게 뭐 산들은 나하고 한번 뭐 한번 견주볼 만하지만 견주볼 만하지만
그냥 피곤하다 진짜. 네? 팬들이도 아니, 왜? 내가 아니고 팬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니 안 나빠. 유원의 일표인데. 아니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인데 의문의 일표다. 정말 제대하고 나서 정말 아주 더러운 꼴 당하는구나. 더러운 꼴 당하는. 진짜. 진짜로 내가 형 때문에 이 악물고 살을 뺀다니까. 내가 형 때문에 이 악물고 살을 뺀다니까. 왜? 진짜로 왜? 내가 와 군대 나 그 저거 있을 때 있잖아요. 공익하고 있을 때 그때 한 90kg까지 쪘거든요 사실은.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이 그때 운동을 갔다가 사우나를 갔는데 몸이 둘이 딱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몸무게부터 키랑 근데 진짜 몸 체형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 이거 괜찮아? 아니 어머 형수님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약간 외모 순위도 있지 않을까. 외모 순위도 있지 않을까. 외모? 갑자기? 나무야 자세 좀 잡아봐. 그러니까 나무야 자세 좀 잡아봐. 그러니까 여기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다 포함이야 다 포함. 아 진짜? 네. 나 되게 솔직한데 이런 거에? 안 돼 세아 형 지금 나갈 수도 있다. 그럼 세아 형 빼고 해? 아니 내 너 포함시켜. 포함시켜. 진짜 왜 이래. 자기의 마음속에 그대로 해. 진짜? 제발 형수님한테는 제발. 성격도 봐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모범답안은 그래도 나는 우리 남편 같은 스타일이 좋아라고 나와야지 이제 안 섭섭해야 하는데. 근데 아내분 되게 냉정하시던데. 나 1, 2만 하면 안 돼? 아, 나는 어차피 그 1, 2만 해. 1, 2만 해. 나 알 것 같아 1, 2. 자, 1. 어머. 자, 1. 자, 1. 자, 감사합니다. 바로 네. 망설임 없이 1위. 아, 그거보다 그 제 와이프는 처음부터 도상호라는 친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기 전부터 팬이었다고. 그래서 친해지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2. 자, 2. 2. 2. 뭐지? 어머 산정 2위야? 뭐지? 야 범죄를 한 잔해! 야 하지마! 죄송합니다! 야 범죄를 한 잔해! 야 하지마! 한 잔해! 야 하지마! 죄송합니다! 하지마! 형 막걸리 먹고 취합시다! 안 되겠다 이거! 그거 잠깐만 그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아니야 안 가 이제! 아 이 정도면 딱 범진 이러면 얼어지기 싫어! 저요? 그러면 형수님은 진짜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예요? 괜찮았던 최근에? 괜찮다 와이프는 되게 좋아한다 며칠 만에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처음 봤다 하지마 계속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최근에 준호? 아 생별했네 준호? 형 상처받아 그러면 형수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형이 딱 영상통화 한 번. 영상통화 한번 하시. 너무 좋을 것 같아. 갑자기 할 수 없는데? 안 돼. 그렇지. 부끄럽다. 그래도 이게 다 이게. 근데 바라는 눈빛이에요. 부끄럽다고 하세요. 준호 씨를 작품 하기 전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네. 제가 킹드랜드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인공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준호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까지 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 표정 보고 아 진짜? 기억나죠? 네. 네, 네. 그리고 준호를 만나러 간다고 이제 우리 멤버들 만나러 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밌게 놀다. 아 그때 물어보는구나. 어? 그때 제가 뭐하고 왔는지 물어봐요. 아 뭐 했어? 아 그러네. 회식 때 뭐 했어? 어떤 이야기 했어? 아 그러네. 항상 뭐 먹었어? 뭐래. 아, 준호 씨한테 감사해야겠네, 그러면. 유일하게 물어보는 그럼요. 관심을 딱 겸사겸사. 내가 원래 전화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진짜. 형 해봐. 간다. 이거 받으려나? 좀 스케줄 있을 텐데. 여보세요? 준호야.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와이프랑 지금 한잔 먹고 있는데.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통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소원을 들어준다고. 너무 팬이에요. 드라마 보고 또 보고 막 그래요 저. 너가 다 네? 어머. 아이고야 뭐. 다른 사람 같은데 아내분이. 형수님 근데 바로 달라지시네요. 얼굴까지 빨개지시고. 아까 오늘 들어준다고.
아니 그거 저 사인. 사인 아니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사인 막 너무 좋아서? 아, 네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 난리 났어요 부럽다고 막 아 좋아했어요 네 거기 은지 누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 잠 못 잤어요 어머 어머 수줍 수줍 어머. 아이고 부끄러워 아 저렇게 보니까 또 소녀 같은 면이 있으시네요 맞아 맞아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을 보는 기분이니까 아 진짜 팬이신가 보다 네 거기 은지 누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 잠 못 잤어요 와 되게 감사하다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통화를 하게 되네요 아 저 예전에 멀리서 지켜봤어요 멀리서? 뮤지컬 보러 갔을 때 계시더라고 주로 뭐 있으니까 뭐 무슨 소리야 형이 더 멋있지 형이 더 멋있으니까 아니에요 아 저런 고맙다 아유 고맙다 형 멋진 남자야 진짜 저희 한번 놀러 오세요. 고기 맛있게 구워 드릴게요. 아 정말요? 어머 어떡해. 아이고야 뭐. 진짜 봤지? 아이고 나랑 나한테 하는 리액션이 좀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른데? 아니 아니. 사실은 근데 그 킹덤랜드 하기 전부터 이제 미팅 갈 때 와이프는 알잖아. 범진이하고 상호도 너무 고마웠던 거는. 내가 이렇게 미팅 가기 전에 그 대본을 거의 다 너희들하고 리딩을 다 맞춰봤잖아. 맞아 맞아. 형이 진짜 그때 막 좀 미팅을 한다 할 때 되게 한 처음 연기할 때 같은 기분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처음 연기할 때 같은 기분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많이 떨렸어.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이거 어때? 형 괜찮은 거 같아? 상호 저 통화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범진이도 막 집까지 와가지고 같이 리듬 맞춰주고 맞아 맞아 그거에 대해서 나 진짜 그래서 난 캔디라는 작품 했던 거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웠다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거 같아요 고마웠다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거 같아요 아 근데 좋은 친구들이다 이제 맞아. 시청자분들 모를 거예요 형이 보통 연기를 할 때 그런 재미난 그런 것들 행동이나 뭐 대사들이 애드립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알고 있는 형이 그런 애드립도 다 적고 계획하고 짜서 하는 거 그러니까 형의 대본을 보면 깨끗하지 않아요 항상 진짜 까매 우와 와. 이때는 액팀 이때 부르고 나갔을 때 느낌 얼마나 디테일한 노력이 있었겠어 제가 사실 약간 저기 좀 공황장애도 좀 있고 그리고 번아웃도 좀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작품은 제가 진짜 안 쉬기로 유명하긴 했어요. 그 주변에서 어떻게 1년에 3, 4 작품을 할 수 있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저는 대본을 받으면 그 받은 당일날 한번 다 일단 훑어야 되고 그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좀 정신이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느낌이 좀 예민해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연기를 사랑하고 있나? 뭐 이래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그러다 연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왜 이러지? 그 현장에서도 막 즐겁지 않고 이런 거를 가끔 느끼고 막 저 자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지금 작품을 좀 하기가 좀 약간 좀 힘들 것 같다.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될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든지 괜찮다는 거야. 자기가 쉬어. 어떻게 될 거야? 아하. 솔직히 마음으론 저도 불안한 마음도 있고 뭐 하지만 되게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라서 저라도 이제 같이 동요되지 않고 저라도 이 상황을 붙들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괜찮다. 우리 뭐 아직 젊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걱정 마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도시락 장사를 이렇게 또 시작하고 이래서 너무 좀 미안하면서도 솔직히 좀 너무 고마워요. 예, 예. 아내가 옆에서 좀 힘을 많이 좀 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중심을 잡고 그 대해서 이제 아내한테 너무 좀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 내가 또 변치 않고 나는 그 마음은 계속 가지고 갈게. 그 마음은 계속 가지고 갈게. 나도 더 노력하고 표현도 많이 해볼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